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들이 보이는 문제를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주요 증상과 부수 증상, 그리고 증상이 아닌 문제들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이제 주요 증상부터 설명을 해드리자면, 주요 증상, 부수 증상이라고 하니까 주요 증상이 이제 제일 중요하고 또 부수 증상은 수반되는 뜻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주요 증상은 사실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주요 증상이라고 하지는 않는 거고요. 전문가들이 진단을 내리려고 할 때,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조현병 하면은 전문가들의 관점에서 이게 조현병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붙일 때, 조울증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붙일 때, 진단을 내려야 하니까, 그런 진단을 내리려면, 증상에 바탕해서 진단을 내려야 하는데, 그때 참고가 되는 증상들이 주요 증상입니다. 그래서 조현병은 다섯 가지 주요 증상이 있고요. 다섯 가지 중에 두 가지 이상이 6개월 이상 나타나면 조현병이라고 합니다.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음성 증상. 요 다섯 가지 증상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반드시, 세 번째 중에 반드시 한 가지를 포함하고 또 다른 한 가지가 추가가 되면서 두 가지 이상이 6개월 이상 경과가 될때 조현병이라고 진단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극성 장애를 감별 진단하는데 필요한 주요 증상은 조증사파, 경조증사파, 주요 우울사파가 있습니다. 이런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증상이라는 말과 그리고 본인 입장에서 제일 힘들고 중요한 증상은 이제 표현이 다른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의사 입장에서는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 이 주요 증상이 가장 중요하지만 본인이나 가족들 입장에서는 제일 힘들고 괴로운 증상이 또 다를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당사자 입장에서는 주요 증상은 문제가 안될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 오히려 부수 증상이 더 문제가 될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 입장에서, 당사자 입장에서 제일 힘들고 괴롭다는 것과 또 의사가 주요하게 바라보는 그 문제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요 증상이 아니라 오히려 당사자 입장에서는 부수 증상, 특히 이제 잠을 안 자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되고, 또 불안한 게더 문제가 되고, 또 두려운 게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본인은 더 괴롭고, 오히려 당사자 입장에서는 주요 증상은 문제가 덜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사들이 진단을 내리는데 필요한 이런 주요 증상이 없어진다면 이게 과연 병이 나은 것일까요?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요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교수님 유튜브 영상도 보고 또 자료도 찾아보던 중에 이틀 전에 요런 사례로 전화를 받았어요. 한 대학생 분이신데 이분이 한석 달, 넉달 전에 이제 우울 기간에 있으면서 힘들어서 한세 차례, 네 차례 정도 전화 상담을 하다가 상담이 이제 끊긴 상태였는데 이제 갑자기 전화가 오셔가지고 상담을 의뢰하셔서 또 이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한 내용은 양극성 장애 1형으로 진단을 받았고 최근 2년 전에 다시 재발을 해가지고 약 1개월 정도 이분이 입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입원을 해서
조증을 가라앉힌 상태에서 퇴원을 하고 1년 반 이상을 그때부터 우울한 상태로 지냈다고 합니다. 이제 그 기간 동안에는 주로 우리 당사자들이 흔히 보이는 이제 부모님에 대한 원망도 있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못났고 또 뭔가 잘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자책감도 있고 또 우울하고 앞날에 대한 절망감. 난 뭔가 해도 안될것 같고 앞으로 뭐 하면서 살아야 될 좋을지도 모르겠고 흔히들 이제 우울 기간에 들어가면은 공통적으로 이런 특성들을 보이는데요. 이제 이 당사자분도 거의 1년 반을 이러한 감정을 느끼면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올라오지 않아서 한 학기 내내 이제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성적은 계속 하위권에 머물고 그렇게 이제 1년 반을 보냈는데, 또 약물 부작용 때문인지 머리가 안개가 낀 것처럼 둔탁한 느낌. 그러니까 우리 당사자들이 이런 문제를 많이 호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브레인 포그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던데, 머리가 안개가 낀것 같다. 생각이 잘 나지 않는다. 공부를 해도 입력도 잘안 된다. 이런 상태에서 우울 기간을 보내면서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제 성적이 잘 나지 않았었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점점 머리가 맑아지면서 공부가 잘 되고 또 컨디션이 병 이전의 상태로 회복이 된것 같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 학기에 성적도 과에서 과톱을 한 친구하고 거의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성적이 아주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잘 지내는 상태에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선생님, 이 정도면은 제가 단약을 시도해도 되지 않을까요? 선생님은 많은 사례를 보셨기 때문에 지금의 제 상태가 어떤지 좀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상담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로 제가 한 시간 동안 상담을 하면서 이것도 이제 하나의 상담 주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을 진행을 하면서 이 학생의 현재 전반적인 그런 상태를 점검을 하고 그리고 왜 단약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양극성 장애, 그러니까 조울증이라고 하는 그런 진단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마치 자기가 정신병자가 된 듯한 느낌이라고 하고, 또 자신이 조울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제 연인이라던가 이런 가족 이외의 주변 사람들에게 숨기고 있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약을 끊고 나면 조울증과는 자기가 무관한 그런 삶을 살수 있을 것 같다. 조울증과는 관계가 없어지는 느낌이 들것 같다. 그래서 이제 단약을 하고 싶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상담에서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은 단약하면 안 된다였습니다. 물론 잘 지내고 있는 건 맞아요. 아주 잘 지내고 있고 병 이전의 상태와 거의 흡사하게 지내고 있다는 이제 본인의 느낌도 맞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우울 시기를 벗어난 거지, 이게 병이 나았다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약이 들어가면 우리가 조현병이든 조울증이든 신경전달 물질의 작용을 조절해주고 있어서 괜찮아 보이는 거고 괜찮은 거지, 이게 병이 나은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멀쩡하고 다 나은 것 같을 때, 비로소 이 시기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고, 그래서 계속 꾸준히 약을 먹어야 되고, 또이 시기에 꾸준히 자기 병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내가 내 병에 대해서 알고, 또 상담을 하면서 내가 나 자신의 내 자신에 대한 그런 특성을 알고 이후에 다시
이제 조증으로 우울증으로 다시 증상이 올라오고 내려갔을 때 내가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비로소 공부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제가 말해 주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조현병보다 조울증 당사자분들이 상담을 끊는 사례가 많은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조증 시기에는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은 아예 상담을 받을 그런 마음이 없고 또 그러다가 약으로 이 증상을 조절해주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우울증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너무 힘들어서 끙끙대다 보면은 또그 힘든 감정의 매몰이 되어서 또 곧 그 시기에는 상담을 곧잘 받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의논을 청해오고 하시는데 그 우울 시기가 지나고 조금 잘 지낸다 싶은 그런 시기가 다가오면은 내가 한 번씩 가라앉고 뜰 때는 있지만 이제는 정상으로 돌아왔다 해가지고 상담을 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그 시기야말로 자기 문제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긴 시기거든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요 증상이 없어졌다고 해서 병이 나은 게 아닙니다. 저한테 상담을 청해왔던 이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주요 증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부수 증상도 우울이다, 불안이다. 그런 부수 증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병이 나은 게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람들은 주요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병이라고 하고, 또이 증상을 보고 놀라서 이걸 없애면은 치료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요 증상이 한번 올라왔다는 거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아 나는 이런 문제가 있구나 아 나는 이런 조현 특성이라고 하는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구나 라는 거를 반드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조울증에서도 실제로 이런 조증 증상이 가라앉더라도 또 평상시와는 이제 멀쩡하지만 사실은 멀쩡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조증이 올라올 수 있고 다시 우울증이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강의에서 조울증의 증상을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다라고 이제 비유를 해주셨는데 지금이 봄이고 가을이어서 이렇게 살기가 좋은 거지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반드시 여름이 오고 또 아주 혹독한 겨울이 온다는 것을 알고 이걸 잘 대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요 사례의 학생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넘어가도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내가 증상이 없는데 왜 약을 먹어야 되나요? 라고 이렇게 묻는 분들이 종종 아주 많으세요. 요새는 약이 좋아져가지고 막 증상이 있을 때, 강제 입원을 당하든 자의 입원을 하든 해서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한 두세 달? 서너 달 정도 병원에 있으면서 약을 먹으면은 정말 말짱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도 이 자녀의 병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 애가 병다 나은 거 아닌가? 당사자도 나 이제 병다 나은 거 같은데요라고 하고 또 아무 증상도 없는데 또 아무 문제도 없고 아침에 내가 잘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밖에서 잘 다니고,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고, 공부를 해도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고,
표면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고 또 마음도 편안한데 내가 왜이 약을 계속 먹어야 하나요? 나는 잠시 잠깐 그렇게 힘들었을 뿐이고 내가 이제는 치료가 다된게 아닌가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교수님 강의를 이렇게 잘 들어보면은 그 증상을 붓기에 비유를 해주시곤 해요. 잘 들어보면 조현병 이런 조현병 증상이든 이 조울증의 증상이든 한번 올라왔다가 하면은 이게 항상 이게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지금 다시 이렇게 증상이 가라앉았더라도 다시 올라올 수 있다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이제 비유를 하면은 스트레스가 있으면 이 증상, 이 붓기라고 하는 것이 부었다가 스트레스가 다시 또좀 줄어들고 없어지면은 이 붓기가 다시 빠지고 하는 것처럼 그냥 부었다 빠졌다 하는 것일 뿐이지 이게 한번 발병이 되면은 아예 없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그 당사자는 그러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이 환경과 얼마나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지느냐, 환경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느냐, 환경이 얼마나 본인에게 지지적이냐에 따라서 이 증상도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증상이 드러났다가 줄어들었다가.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빠져 있어도 다시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시 부어 올라올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어지면 괜찮다. 이게 병이 다 나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증상은 여기서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증상은 저절로도 없어집니다. 극단적으로 조현병 증상이 있으신 분이 약을 안 먹고 쭉한 1년, 2년, 3년 이렇게 지내시면 물론 굉장히 막 험악해 보이겠죠. 다섯 가지 주요 증상이 막 돌아가면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가 같이 중복이 되기도 하고 하는데 이 증상이 1년 내내 이 주요 증상이 항상 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을 안 먹고 지내더라도 증상이 심한 시기가 있고 또 약한 시기가 있고 증상이 잘안 보이는 시기가 있고 그렇게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없어지기도 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어지면 병이 나을 것인가 것일까 나은 것일까요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상이 없을 때, 증상이 없으면은 병이 나은 것 같다라는 그런 착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지만, 이게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증상은 저절로도 없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증상이 없을 때에는 이러한 증상이 표면 밑으로 가라앉아 있을 뿐이지 이 병이라고 하는 이런 특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증상 이외에 부수 증상이라는 것이 있고 또 증상이라고 할수 없는 그런 증상이 아닌 문제들이 있어요. 요거를 구분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들이 보이는 문제 두 번째 부수 증상에는 주요 증상 이외의 증상들, 진단과 관련 없이 우리 당사자들이 다 지니고 있는 모든 증상을 부수 증상이라고 합니다. 예로서 불면증, 잠을 잘못 잡니다. 그러니까 뭐 우울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울의 초기에는 불안과 겹쳐져서 굉장히 이제 잠을 잘못 자는 경향이 있고 또 우울의 후반기가 되면은
오히려 퍼져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잠을 많이 자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잠을 빨리 못 들고 또 자다가도 금방 깨고 또, 잠을, 그쵸, 자다가도 금방 깨고 그런 불면증의 증상이 있고 대표적으로 또 불안의 문제, 분노, 우울, 외로움 등의 그런 부수 증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아닌 문제들로는 약물 부작용. 이 약을 먹으면서 각종 약물 부작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추체 외로계 부작용, 그리고 항풀린성 부작용, 진정작용 등등 요 부작용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합니다. 또 가족 간의 갈등, 또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사회적인 기능이 좀 떨어지다 보면은 학생들로부터 좀 돌리고 왕따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고요. 또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붕괴, 병이 시작이 되면은 학교를 잘 다니던 학생들도 학교에 못 다니는 경우가 있고 군대에서 군 생활을 하다가도 의거사 제대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회사 생활을 잘 하고 있다가도 또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인 역할을 할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을 사회적으로 붕괴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할수 있고요. 사회적 붕괴가 되면은 자기 스스로 사회에 설 자리가 없다 보면, 또 이런 역할이 없다 보면은, 많이 자책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자기 스스로 좀 못났다는 느낌을 받게 되면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심리적 붕괴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붕괴, 심리적 붕괴에 따른 문제들이 있고, 또 치료 과정 중에 경험하는 부정적인 처우에 따른 불쾌감, 또 사회적 낙인과 편견에 따른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상담하는 그런 이제 대학생들이 발병하는 경우에 발병을 하고 강제 입원이 되어서 대학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본인도 굉장히 공부를 잘하고, 굉장히 똑똑한 친구였는데, 입원을 해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주치의가 회진을 돌면서, 레지던트, 인턴들하고 같이 이렇게 회진을 돌다 보면은, 레지던트, 인턴들이 다 자기 또래들인데, 본인은 이제 정신병으로 이렇게 입원을 해 있고, 인턴들은 이렇게 조현병 환자들, 조울증 환자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이렇게 막 관찰을 하면서 이렇게 적는 모습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다. 요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과정 중에,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 그런 불쾌감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사회적 낙인과 편견은 굉장히 많죠. 왜냐면, 신문지상이라든가 뉴스에 보면은 조현병 당사자, 조울증 당사자에 대해서 이제 좋게 말하는 그런 뉴스가 없잖아요. 꼭 어떤 이제 문제가 터졌을 때, 기사화되고 사건화되었을 때, 그럴 때만 이렇게 뉴스에 나오다 보니까 낙인과 편견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까 그 사례에서의 대학생처럼, 나와 가장 가까운 연인에게조차도 내 병을 오픈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제 내가 보충 설명을 좀 하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선 김재은 선생의 오늘 요 강의 했는 거 내가 김재은 선생에 대해서 피드백을 좀 드릴 텐데요. 요거는 그 김재은 선생 한테만 대한 피드백이 아니라 김재은 선생이 말하는 가운데 내가 요런 거는 앞으로 좀 유의하라고 해야 되겠다. 하지만 요 부분은 우리 가족분들도 다들 이제 당사자를 대할 때나 할때 유의해야 될 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는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용어 사용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내가 어떤 단어 하나를 선택해서 이야기하든 말을 어떻게 표현하든 간에 그 단어 선택 속에서 그말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 어떤 가정을 가지고 있길래 저 표현을 할까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단어 선택이라는 표현 방법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단어 선택과 표현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여기에 이제 일단 증상이라는 용어가 있고, 단어가 있고, 문제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증상과 문제는 차이가 났죠. 우리가 이제 자,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제가 지금 비교해서 잠깐 설명할 텐데, 증상이라는 단어, 문제라는 단어, 그리고 걱정이라는 단어.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상담자들이라든지 의사들이라든지가, 당사자한테든 그렇고, 또는 가족한테도 그렇고, 면담을 할 때, 처음에 와서 이렇게 면담을 할 때, 자, 어떤 증상이 있어서 오셨나요? 라고 묻는 거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오셨나요? 라고 묻는 거하고, 그 다음 어떤 걱정이 있어서 오셨나요? 라고 묻는 거는 요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가족이나 당사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병원에 갔을 때라든지 상담실에 왔을 때 제가 이러이런 증상이 있어서 왔어요. 제가 이러이런 문제가 있어서 왔어요. 제가 이러이런 걱정이 있어서 왔어요. 요거는 표현이 다른 표현이에요. 아주 미묘한 차이인 것 같지만 다른 표현이다. 그거를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증상이라는 단어 속에는 이것이 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병이 있는데 이 병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이런 모습을 보인다. 이런 말을 하거나 이런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병이라고 하는 기본 가정이 깔려 있어요. 일단은 증상. 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증상이라고 할 때는 그건 지 문제다. 당사자 본인의 병이 있기 때문에 지 문제고 따라서 지가 고쳐야 된다. 라고 하는 요게 깔려 있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애는 강박 증상이 있어요. 우리 애는 자꾸 문을 자꾸 이렇게 뭐 열었다 닫았다 확인하는 증상이 있어요. 우리 애는 화를 심하게 내는 증상이 있어요. 뭐, 만약에 부모님이 그렇게 표현했다든지 하면은 이 증상이라는 단어 속에는 요거는 지 문제니까 지가 고쳐야 된다 하는 가정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병이다, 지 문제니까. 그래서 증상이라는 단어는 그런 단어고 지금 소유의 관계를 이해한 누구, 원인이 무엇 때문이냐, 누구 때문이냐, 누가 고쳐야 되느냐 하는 게그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증상이라고 하는 거는 병이고 이건 지 문제니까 지가 고쳐야 된다. 요 가정이 깔려 있는 거고 그 다음 문제. 자, 우리 애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자, 밤에 늦게까지 안 자는 문제가 있어요. 컴퓨터를 밤새도록 하는 문제가 있어요. 부모한테 심하게 화를 내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라고 했을 때, 문제라고 표현하면 소유가 나 때문일 수도 있고, 지 때문일 수도 있고, 또는 두 사람 사이 관계 때문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부모한테 심하게 화를 내고 폭력적인 그런 문제가 있어요. 라고 하면, 자, 지 문제일 수도 있고, 부모가 심하게 떼떼거려서 그렇다. 원인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원인이 나 때문일 수도 있고, 저 때문일 수도 있고, 또는 둘다 문제가 없는데 두 사람의 관계가 문제일 수도 있고. 요거는 문제라는 표현은 그렇다라고 하는 게 소유가 딱히 진짜로 이건 지가 고쳐야 될게 아니라 이건 내가 고쳐야 되나? 아니면 둘이가 다 같이 노력해야 되나? 예를 부부 사이에서. 예를 들어 부부 사이에서 우리 부부 사이에는 이러이런 문제가 있어요. 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런데 만약에 저 사람한테 이런 증상이 있어요 라고 하게 되면 이건 그 사람이 고쳐야 된다. 부부간에 우리 부부 사이에는 이러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면 저도 노력하고 나도 노력하고 어쩌면 둘이가 다 노력해야 된다. 이런 게 있는 그러니까 증상이라는 용어와 문제라는 용어가 다르다. 지금 제가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걱정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걱정. 어떤 걱정이 있어서 오셨습니까? 의사나 또는 임상가가 가족들한테 또 당사자한테 어떤 걱정이 있어서 오셨어요? 또 당사자나 가족이 의사나 상담자한테 제가 이러이런 걱정이 있어서 왔습니다. 우리 애가 밤에 잠을 안 자요. 우리 애가 계속 컴퓨터 게임만 해요. 우리 애는 화가 나면 심하게 물건을 때려 부수고 던져요. 그래서 제가 걱정입니다. 이렇게 걱정입니다. 걱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요게 이제 걱정이라는 이 표현은 특히나 열린 대화 요즘 우리가 오픈 다이얼로그가 요새 많이 소개가 되잖아요. 오픈 다이얼로그에서는 임상가들이, 의사나 상담자들이 어떤 증상 때문에 오셨나요? 어떤 문제 때문에 오셨나요? 이렇게 절대로 묻지 마라. 반드시 가족한테도 그렇고 당사자한테도 그렇고 면담을 할때 어떤 걱정이 있어서 오셨나요? 걱정이라고 물어라.
왜냐면 그러면 우리 애가 심하게 화를 내는 게, 화가 나면 못 참고 심하게 화를 내는 게 걱정이에요. 라고 하면 이 걱정은 소유자가 누구냐 하면, 자, 애가 설사 그랬다더라도 걱정은 부모님의 걱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 이 문제의 1차적인 소유자가 부모님이다.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그러면 부모님의 이 걱정을 어떻게 하면 좀덜수 있느냐? 지가 바뀌어야 되느냐? 부모님이 뭔가 지나치게 예민해서 그런가? 그러니까 등등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 자, 증상이라는 용어와 문제라는 용어와 걱정이라는 용어는 다르다. 증상은 지 탓으로 보는 것이고, 문제는 지 탓일 수도 있고, 내 탓일 수도 있고, 또는 지 탓도 아니고, 내 탓도 아닌데, 둘의 관계가 문제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걱정은 1차적으로 내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의 걱정이니까, 일단은 이 문제의 소유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상, 문제, 걱정. 그래서 우리가 용어를 임상가들 입장에서 가능하면 대화를 할 때에 어떤 걱정이 있어서 오셨나요? 어떤 걱정? 아, 그게 걱정이군요. 요렇게 대화라는 게 사실은 제일 바람직하고, 아니면 어떤 문제, 어떤, 아, 그런 문제가 있네요. 아, 그런 문제가 있네. 요렇게 이제 하는 게 일단은 바람직하다. 그 이야기인데. 자, 그 다음에 요거하고 관련해서 아까 이제 증상과 문제와 걱정이라는데, 그래서 요, 지금 그림에서 보면 주요 증상, 부수 증상, 그리고 증상이 아닌 문제들이 있는데, 요 그림에서 제일 강조해 살라고 했던 이야기 한 가지는 증상보다 어쩌면 증상이 아닌 문제가 본인으로 더 고통스러울 수 있다. 우리가 의사들의 시각이라든지에서는 무조건 증상이 문제라고 보지만, 망상이 문제다, 환청이 문제다, 또는 불안이 문제다, 또는 우울이 문제다. 증상이 문제라고 보지만,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증상은 별 문제 안 된다. 오히려 증상은 부차적인 거고, 내가 제일 힘든 거는 증상이 아닌 그 문제들. 예를 들어, 왕따.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난 왕따 당하는 게 문제다. 나는 백수로 지금 몇 년째 지내고 있는 게 문제다. 내 인생의 미래가 안 보이는 게 문제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문제다. 우리 아버지가 내만 봤다 하면은, 아주 표정을 찡그리는 게 그게 문제다. 등등. 내가 문제가 아니라, 엄마가 문제다, 아빠가 문제다. 그 전부 다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시각에서는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사자들의, 지금 하나는 의사의 관점과 내지는 전문가의 관점과 당사자의 관점은 다를 수 있다. 다를 수 있다. 또, 실제로도 증상보다도, 겉으로는 증상이 드러나지만 실제로 증상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게 증상이 아닌 문제들이 더 이게 해결이 돼야지만 될 수도 있다.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 수년간 백수로 지내고 있다. 장래가 영 불투명하다. 뭐 등등 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우울 증상이 해결이 되든 말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증상과 증상이 아닌 문제들이 있는데 증상이 아닌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주요 증상, 부수 증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들 주요 증상만 계속 이야기하고 망상, 환청, 뭐 등등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주요 증상이 진짜로 뭐 중요하고 부수 증상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인데 용어도 그것도 딱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어 놨죠. 주요 증상, 부수 증상. 이때 주요하다, 부수적이다는 뭐냐면 감별 진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 핵심적이다. 감별 진단을 하려면 요 증상이 제일 핵심적이다. 이런 증상들은 덜 핵심적이다. 요 이야기, 감별 진단에서 중요하다, 부수적이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부수 증상이 훨씬 힘들 수도 있어요. 불안해서 못 살겠다.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주요 증상보다 주요 증상은 별거 아닌데 지가 뭐 환청이 있어서 계속 하더라도 환청은 혼자 생각만 하고 겉으로 표현을 안 하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그것 때문에 덜 시달리는데 이 부수 증상 때문에 애가 막 하는 이것 때문에 부모님이 못 견디겠다. 애가 계속 불안해서 달달 떨고 계속 별거 아닌 일로 부모한테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내고 해서 내가 애가 왜 신경질 내고 짜증 내고 부모한테 원망하고 해서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못 견디겠다. 이렇게 되면 이게 부수 증상 때문에, 그러니까 부수 증상으로서의 불안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이런 걸 부모한테 표현하는 것 때문에 못 견디겠다. 그거거든요. 자, 지금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용어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우리 김재은 선생이
표현할 때, 저 표현은 앞으로 좀 저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다 했는 게 뭐냐면, 김재원 선생이 무심코 전문가 입장에서 제일 힘든 증상과 당사자 입장에서 제일 힘든 증상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무심코 표현했는 거지만 증상이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보는, 전문가가 생각하는 제일 힘든 증상과 증상이라고 표현하더라도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제일 힘든 문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당사자 입장에서는 항상 증상보다 그냥 문제가 더 적한 거니까. 증상, 문제. 그러니까 항상 가급적 증상이라는 표현보다는 증상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뭐 이제 진짜로 그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렇고, 당사자들이 뭐가 힘드냐 등등 이런 당사자와 전문가의 시각차를 이야기할 때는 증상이라는 표현보다 문제라는 표현으로. 그러니까 전문가가 중요시 생각하는 문제하고 당사자가 중요시 생각하는 문제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게 나는 더 좋다라고 생각해요. 앞에서 증상이라고 표현한 부분인데 내가 조금 살짝 걸렸고요. 그 다음에 또 중간에 이제 무심코 했는 말이지만 지나가면서 조현 특성이라는 문제가 있구나 하고 알아차려야 된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 조현 특성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거거든요. 말 표현에. 같은 표현이라도 이렇게 해야 돼요. 조현 특성이라는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알아차려야 된다가 아니라, 조현 특성이 문제로 작용할 수도 있구나를 알아차려야 된다. 조현 특성은 강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조현 특성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조현 특성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구나. 그걸 알아차려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지. 조현 특성이라는 문제가 있구나 하면, 조현 특성이라는 이 자체가 문제다라고 표현을 해버리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심코 하는 표현이지만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내가 확실하게 박혀 있으면, 조현 특성은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내가 머릿속에 확실하게 박혀 있으면 표현이 무심코라도 잠결에라도 이렇게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단어 하나하나를 사용할 때에 내가 안에서 기본적인 생각, 그것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면 나중에 미세한 것 같지만 평소에 생활 습관에서 완전히 단어 자체를 사용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이 생각, 이거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조현 특성이 이게 때로는 문제로 작용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된다. 요번 경우에 조현 특성이 지난번 활성기 때 조현 특성이 그때 문제로 작용했었구나. 요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면, 또 말에서 얼핏 왕따 피해 아까 설명하는 부분에서, 요 그림에서, 왕따 피해, 여기에서 오른쪽에 써놓은 글에서 가족 갈등, 그 다음에 왕따 피해. 왕따 피해를 설명하는 부분에서도 말 실수를 얼핏했는데,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사회적 기능이 떨어지다 보면 왕따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표현이 잘못, 앞에 이 말을 전제를 이렇게 깔고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자, 우리 당사자들은 왕따 피해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왕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때, 왕따를 입게 되는 그 이유로는, 뭐, 예를 들어서, 이건 지금 설명할 거나, 예를 들어서, 사회적 기능이 떨어져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적 기능이 떨어지지 않는데도 다른 이유 때문일 수도 있고, 등등. 설명이 이렇게 가야지. 왕따 피해를 무조건 하고 사회적 기능이 떨어지다 보면 왕따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면, 왕따 피해를 입으면 무조건 이거 사회적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이다 라는 걸 전제로 깔고 간다가 되기 때문에 표현이 잘못됐대. 그럼 듣는 당사자들이 만약 이걸 듣고 있으면 듣는 당사자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사회적 기능이 떨어지다 보면 왕따 피해를 입는 경우. 내가 왕따 피해를 입었는데 사회적 기능이 떨어진다는 소리구나.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애들이 나빠서, 애들이 성질 못된 놈들을 내가 잘못 만나서 그 당시에 왕따 피해를 입었던 건데, 마치 내 잘못으로 내가 왕따 피해를 입은 것처럼 설명하네? 이렇게 되면 애가 기분이 탁 나빠지죠. 당사자가, 듣는 당사자.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표현을 할때 이런 것들을 유의를 해야 된다. 첫 번째는 단어 선택, 말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한 거고요. 요거는 가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언어 선택하는 데 있어서 유의를 하셔야 된다. 그런데 이 언어 선택이라고 하는 게, 다시 이야기하지만, 그게 그냥
근본 뿌리가 없이 매번마다 이렇게 말해야 되나? 저렇게 말해야 되나? 이러면 사람이 피곤해서 못 살아요. 말이라고 하는 건 나도 모르게 그냥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평상시에 이 인식 구조가, 아, 우리 당사자들에 대한 편견이 없는 인식 구조, 우리 당사자들을 결함모형으로 보지 않는 인식 구조 등등. 그러니까 이걸 우리의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을 결함이 아닌 차이에서, 차이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고 보는 이런 기본 어떤 인식 구조, 편견이 없는 인식 구조가 나한테 완벽하게 체득이 되면 나중에 말 표현 속에서도 그런 이제 편견이 없는, 그러니까 자칫 그런 어떤 불필요하게 문제시하거나 불필요하게 어떤 뭔가 열등감이나 수치심이나를 자극할 수 있는 표현을 안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근본적인 걸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된다. 언어 표현에 아무튼, 그래서 언어 표현하고 관련된 거를 처음에 이제 그런 걸 느꼈고요. 두 번째로 매우 좋았던 것, 나보다 정말 이건 탁월하게 잘한다 라고 했던 거는 이거죠. 매우 좋았던 건 사례를 들어가면서, 자, 지금 증상이 없어지면 이게 과연 병이 나은 것이냐 라고, 우리는 흔히 주요 증상 때문에 병원에 쫓아갔으니까, 조증이 떠서 쫓아가고, 우울증 때문에 쫓아가고, 우울이 심해서, 아니면 망상환청 때문에 쫓아가고, 와해된 언어 이런 것 때문에 쫓아가고, 음성증상 때문에 쫓아가고 등등하니까, 주요 증상 때문에 쫓아가니까 주요 증상만 없어지면 이거 병 나았다, 내지는 부수 증상까지 다 없어지면 병 완전히 나았다, 아무튼 증상이 없어지면 병이 나은 거냐. 자, 요 부분에서 일단 착각을 할수 있는 아주 큰게 의사들의 시각이죠. 이 기존의 의학 입장에서는 증상이 생겼으니까 이게 병이 있구나, 병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거죠. 병 때문에 증상이 생겼다라고 보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병의 표현이죠, 증상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증상이 없어지면, 아, 병이 나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1차적으로 증상을 없애는 데 초점을 두는 거죠. 그리고 1차적으로 증상을 없애는 데 초점을 두고서 우리가 용어를 붙이는 게, 그걸 치료라고 한단 말이에요. 치료라고 하는 거를 소극적 의미에서 이 치료를 생각하니까, 증상을 없애는 데 일단 주력하고, 증상만 없어지면 뭔가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생각을 하는 의사들이 많다. 의료적 시각에서는 그렇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소비자들도, 당사자나 가족들도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요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자, 우리가 흔히들 그렇게 증상이 없어지면 된다라고 착각하는데, 증상이 없어지는 거는 말하자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상이라고 왜 그러냐를 잠깐 설명을 하자면, 증상이라고 하는 게 생겨날 때 밑에 어떤 원인이 없이 증상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약한 고리가 있었기 때문에 증상이 생겨났다. 그러니까 증상이 없어지면 이 약한 고리가 뭐였던가, 스트레스에 취약했던 부분이 뭐였던가 하는 걸 찾아내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다음에 재발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하나는 그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병이라는 게 생기곤 하면 필연적으로 파급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후유증. 그러니까 이 병으로 인해서 사회생활을 못하게 된다거나, 또는 심리적으로 붕괴가 된다거나, 이 문제들이 다 수습이 또 돼야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증상만 없어졌다고 지금 되는 문제는 아니다, 일단은 그 이야기인데. 하여튼 그래서, 그런데 저는 그거를 이렇게만 말로 하고 그냥 지나가고 했는데, 우리 김재은 선생은 지금 요 발표하면서 이렇게 자신이 상담했던 사례를, 그것도 개인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게 하면서 이렇게 요점을 딱 해서 사례를 이렇게 딱 제시해서 설명을 해주니까, 내가 생각할 때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야기가 좋았겠다 싶고, 이런 부분에서 이전에 내가 하던 강의하고 김재은 선생의 강의가 충분히 차별화될 수 있을 것 같다, 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저 강의를 해나가다 보면 나중에 이 자료들을 가지고 하면 책쓸 때에도 훨씬 더 좋은 책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말 사례를 들었던 건 잘했고, 이후로도 내가 볼땐 김재원 선생이 지금 강의, 뭐죠, 상담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강의하는 주제들마다 다 그거 사례를 들려고 마음먹으면 사례를 다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매 시간마다.
사례를 충분히 들어가면 할수 있을 것 같은가. 이후로 자료를 이렇게 정리하고 강의 준비를 할때 사례를 꼭 집어넣는 거를, 그거를 좀 해주면 좋겠다. 매우 좋은 시도다. 나는 못했던 일인데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라고 내가 이제 칭찬을 하는 거예요. 매우 잘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본격적으로 요 이야기를 이제 해보죠. 그래서 증상이 없어지면 과연 병이 나은 거냐. 그래서 김재은 선생이 정리했는 자료에서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붓기에 비유했다. 자, 증상이 없어졌다 하는 것은, 이게 제가 비유하잖아요. 내가 지금 눈이 잘 보인다. 눈이 전에는 눈이 안 보였는데, 전에는 눈이 침침하고 안 보였는데, 오, 이제는 눈이 잘 보이네 라고. 그래서 하나는 증상이 없어진 매우 큰 이유가 약을 먹었기 때문에,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안경 끼는 거에 비유하잖아요. 안경 안 꼈는데 눈 침침하니까 약을 먹었는데, 약을 먹으니까 이제 눈이 잘 보인다. 그러면 약을 먹고 있어서 안경을 끼어서 눈이 잘 보이는데 안경 벗으면 당연히 다시 침침해지겠죠. 그러니까 안경 벗으면 안 되죠. 약 먹고 있으니까 증상이 없어진 건데. 약안 먹으면, 오, 내가 이제 증상 없으니까 약안 먹어도 되겠네? 자, 이제 내 눈이 잘 보이니까 안경 벗어도 되겠네? 벗으면 안 보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두 가지로 비유하잖아요. 하나는 안경 쓰고 벗는 거에 비유하고, 또 하나는 용수철을 눌러줬는데, 눌러놔놨는데, 눌러놔놓은 약의 힘으로 눌러놔놨는데, 증상이 올라오는 걸 약의 힘으로 눌러놔놨는데, 약안 먹으면 다시 올라오죠. 당연히 증상은. 그러니까 이게, 약은 먹어야 된다. 첫 번째는 약 때문에 지금 약을 꾸준히 먹고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은 약 때문에 증상이 없어진 거니까 약안 먹으면 안 된다. 약 계속 먹어야 된다. 이게 약이 재발 방지약이고 예방약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증상이 지금 다 없어졌다 하더라도 이 병은 항상 잠복해 있어요. 우리가 몸의 건강하고 비교해도 그런데 몸이 어떤 몸에 균이 들어와서 했는데 지금 증상이 없어졌다. 균이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상당수의 경우에는 잠복해 있단 말이에요. 잠복해 있으니까 언제든지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과 비슷하게 우리의 이 조현병 조울증이라고 하는 것도 언제든지 지금은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밑에 늘그 경향성이 잠복해 있다는 게 취약성이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이 경향성이 자리 잡고 있는 이거가 잠복해 있기 때문에 약을 먹지 않는다든지 하면은 이제 다시 재발하게 돼 있다. 첫 번째는 그 이야기를 할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증상이 없어지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 약을 안 먹어도 증상은 없어진다. 이거 너무 당연하다. 그러니까 특히나 대표적인 게 조울증. 양극성 장애는 조증이 올라오는 시기도 있고 또 우울 때문에 헤매는 시기도 있지만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는 시기도 있어요. 이거는 약안 먹어도 당연한 거예요. 그게 원래 양극성 장애예요. 조증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괜찮은 남들처럼 그런 보통의 에너지 수준, 보통의 기분 수준이 됐다가 또 완전히 무너져서 완전히 쭉 뻗어서 완전히 죽겠다는 말만 하고 지내는 시기, 뭐 이렇게 시기별로 이게 다르거든요. 시기별로 다른데 조증 시기만 있고 우울증 시기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그냥 잘 지내는 시기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는 에너지 수준이나 기분 수준이 보통 사람들하고 똑같이 평온하게 잘 지내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비교하잖아요. 그러니까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여름이 비유하자면 막 조증이 떠가지고 난리 칠 때를 여름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또 가을도 있고 겨울, 우울증이 들어와서 막나 죽겠다고 하고 죽 뻗어서 곰이 겨울잠 자듯이 겨울잠 자야 되는, 꼼짝도 안 하고 그냥 안 움직여야 되는 그런 시기도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제가 설명하잖아요. 치료 안 받아도, 아, 조증 떴는데 가만히 내버려 둬도 빨리 가라앉으면 한 서너 달, 두세 달, 서너 달, 뭐 하여튼 무조건 가라앉게 돼 있어요. 조증 떴다가 가만히 내버려 둬도, 약안 먹고 아무 조치를 안 취해도. 근데 왜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 가만히 내버려 두자니 사고를 너무 쳐대니까 이거를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 우울증 시기도 가만히 내버려둬도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6개월이 가든 1년이 가든 2년이 가든 가고 나면 다시 일어서요. 다시 올라와요. 이거는.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 놔놔도 증상은 저절로 없어지는 시기가 있다. 양극성 장애에서 너무나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조현병이라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약안 먹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증상이
없어지고 안 하느냐? 아니, 조현병도 가만히 내버려 놔놓으면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증상이 저절로 가라앉고, 흔히 그러기도 해요. 그러니까 증상이, 그래서 조현병 당사자들 중에서 보면은 퇴원하고 나서 약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막 그냥 증상이 다 가라앉아서 아무 문제 없이 직장 생활도 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그래 살다가 10년 세월 만에 스트레스 받아서 재발해서 병원에 입원하고, 또는 또 아무 문제 없이 살다가 20년 세월 만에 또 재발해서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 아무런 약도 안 먹고 아무 치료를 안 받았는데도 10년 세월, 20년 세월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는 그런 조현병 환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 치료를 안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증상이 안 없어지느냐? 아니에요. 치료를 안 받아도 이 조현병에서도 증상 없어지는 경우도 덜어 있고, 아니면 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러니까 증상이 없어졌다 해서 이게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가끔씩 가다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 내가 이제 증상이 없어져서 잘 지냈다. 오랜 세월을, 몇 년을, 또는 뭐 경우에 따라 한 10년을 잘 지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옛날에 내가 받았던 그 진단이 잘못된 거 아니냐? 내가 지금 조현병이라고 옛날에 진단받았었는데, 조현병 증상 없이 내가 지금 한 5년, 10년을 잘 지냈으면, 그때 당시에 나를 조현병이라고 진단했던 그 의사가 오진했던 거 아니냐라고 해서 막 찾아가서 항의를 하고, 뭐그 진단 기록 없애달라, 그때 당시에 진료 기록 없애달라, 막 이렇게 항의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이것도 진단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진단은 뭐냐면 가장 심했던 활성기, 모든 활성기도 아니고 가장 심했던 활성기에 그 사람이 보였던 문제가 어떤 문제냐, 그걸 가지고 진단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문제가 좀뭐 덜해서, 만약에 옛날에 엄청난 활성기를 겪었는데 뭐 그때는 그냥 넘어갔다가 지금 와서 막 우울하고 이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그 가장 대표적인 게 그거잖아요. 조울증, 양극성장애성 그렇잖아요. 지금은 조증이 없는데 그냥 우울증이어서 갔는데 의사가 지금 우울 상태인데 당신은 우울증이 아니고 조울증입니다. 양극성 장애에 지금 우울 상태입니다. 왜?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때 조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단지 조증만 있었던 게 아니라 막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완전히 이게 그 상태에서는 뭐 망상도 있고 환청도 있고, 그것도 뭐몇 달이 아니라 막몇 년씩 그런 게 있었다, 과거에. 그러면 지금 와서 우울증 때문에 갔어도, 아, 지금은 우울증이지만 그 당시에 조현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치료를 받을 때 단지 우울증 치료만 받는 것보다 조현병 치료를 받는 게더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진단이라고 하는 건 과거에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간에 가장 심했던 활성기 때 그때 모습이 어땠느냐, 그게 진단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조현병이 아닌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보였던 그 모습은,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오진이 되고 있는, 가장 오진이 남발되는 게 제가 볼때 ADHD예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ADHD인데 또더이 오진을 더 부추기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테레비에 나와가지고, 아, ADHD가 이게 과잉 행동이 없어도 그냥 조용한 ADHD가 있다 해서 ADD, 그러니까 주의력 결핍 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가 아니라 주의력 결핍 장애도 있다. 그러니까 ADHD가 조용한 ADHD가 이렇게 됨으로써 오진이 마구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당사자들이 다들 자기가 막 불안하기도 하고 여러 문제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자기가 대학 시험을 쳐야 되는데, 공무원 시험을 쳐야 되는데 주의 집중이 안 되니까 당사자들은 제일 답답해하는 자기 문제가, 아까 증상과 문제가 다르다 했잖아요. 자기 입장에서는 지금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데, 또는 자기 입장에서는 공무원 시험에 꼭 합격하고 싶은데 공부가 옛날처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의 집중이 안 되는 게내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병원에 찾아가서 딴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하고
제가 요즘 공부를 하는데 주의 집중이 안 돼요. 라고 하니까 의사가, 아, 그러면 ADHD 검사 한번 해봅시다 해서 검사하더니, 검사에서 일정 점수 넘었다고. 아, 당신 ADHD 맞네요. 그럼 지금부터 ADHD 약을 내가 처방해 줄 테니까 먹어보세요. 이래서 ADHD 약을 먹기 시작하면 당사자 입장에서 억수로 좋거든요. 한 뭐, 일주일만, 불과 며칠 먹었더니 막 주의 집중이 팍팍 되고 하니까 엄청나게 좋으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약을 막 기를 쓰고 먹으려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래서 이런 오진이 흔히 조현병 조울증에서, 조현병 조울증에서 주의 집중 안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이미 병이 본격적으로 발병하기 전에 전구기 때부터도 주의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오진이 나기 딱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조현병 조울증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전구기 단계에 주의 집중이 안 되고 이러는데, 그때에 이 ADHD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조현병이 발병하는 거를 더 심하게 발병하게 만들고 더 빨리 터지게 만들어요. 조울증도 더 빨리 터지게 만들고, 이게 주위를, 에너지를 억지로 막 끌어모으는 일종의 ADHD 약은 제가 볼때 마약 같은 거거든요. 이게 에너지를, 몸의 에너지를 억지로 끌어모아서 주의 집중을 시키는 거니까,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제 망상 환청이 막 들고 터지고 조증 증상이 막 들고 터지고 이렇게 들고 터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희한테 상담받으러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진단이 뭐가 잘못됐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주의 집중이 안 된다는 거는, 이건 모든 정신질환에, 우리가 약방의 감초 같은 모든 정신질환은 다 주의 집중이 안 돼요. 불안장애에 있으면 당연히 주의 집중 안 되죠. 우울장애에 있으면 당연히 주의 집중 안 되죠. 강박장애, 당연히 주의 집중 안 돼요. 공황장애, 당연히 주의 집중에 어려움이 있죠. 모든 이 조현병, 조울증, 아무튼 이 모든 종류의 정신질환은 무조건하고 주의 집중이 잘안 되는, 에너지가 주의 집중이 잘안 된다는 건 뭐냐면, 내 에너지가 딴 데로 지금 왕창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외부 세계에 집중해야 될게 집중이 당연히 안 되죠. 내 안에 고민거리로 빠지고 걱정거리로 빠지고 불안으로 빠지는데, 그거 담당하느라고 글로 다 빠지는데, 우리가 나라로 따지자면 지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군사력을 전부 다 거기 집중시켜야 되는데, 어디 내부 치안에, 치안이 잘안될 수밖에 없죠. 그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주의 집중이라고 하는 건 모든 정신질환에서는 다 당연하다. 그러면 주의 집중 장애, 주의 집중 장애라고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것 빼고 딴 문제가 없다는 게 검증이 될때 그렇게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ADHD라고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이 사람은 불안장애도 아니고 우울장애도 아니고 조현병도 아니고 조울증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주의 집중만 안 된다. 요때 내려지는 게 주의 ADHD라는 진단이에요. 그래 따지면 PTSD라고 또 이거를 진단을, 아니, 조현병 환자들은 왕따 경험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거의 다 있어요. 심한 왕따 경험, 심하게 스트레스 받은 경험들이, 우리가 뭐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고 해서 약한 스트레스, 그러니까 가벼운 경미한 스트레스, 누구나 흔히 겪는 스트레스가 오랜 세월이 있어서 발병하는 애들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충격적인 마음의 외상 경험이 있는 애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심한 폭력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는 그 흔히는 가장 많은 게 왕따 경험이에요.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왕따 당해서 엄청나게 힘들고 혼란스러웠던 경험들이 있는데, 그거를 근거로 해서 때때로는 조현병을 가지고, 조현병이 아니라 이 사람 PTSD다 라고 진단을 내리는 의사들이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PTSD라고 진단을 내리려고 하게 되면, 가장 PTSD는 조현병하고 다른 게 뭐냐면, 가장 큰 문제가 불안 반응이라는 게, 불안 반응. 밤에 자다 말고 벌떡벌떡 깨요. 계속 악몽을, 그 자기가 당했던 그 고통, 옛날에 왕따 당했던 그런 경험이 계속 악몽으로서 계속 반복이 되고, 일상생활에서 그 경험이 다시 반복될까 봐 겁이 나서, 그 비슷한 상황만 가면 심장이 뛰고 가슴이 뛰고 공황장애처럼 이런 게 올라와요. 그래서 일종의 불안 반응, 일종의 공황 반응, 공황장애, 그다음에 악몽 등등, 이런 게 가장 위주가 되는 거고, 그러면서 많이 불안하고 힘들면 환청이 들리기도 하고 망상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 환청과 망상이 전부 다 자신이 왕따 당했던 그 경험하고 다 결부가 되는
충격적인 외상 경험과 다 결부가 되는 망상 환청이지, 그것과 내용이 다르다. 그러면 벌써 이미 이건 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따 당하고 자기가 충격받았던 그 외상적 경험,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그 외상적 경험과 모든 게다 결부돼서 꿈을 꿔도 그 꿈이 반복되고, 그 다음에 어떤 상상을 해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지 않을까 상상을 해도 그 상상이 되는 거고, 그게 반복되는, 과거의 그 끔찍했던 트라우마가 반복될 것에 대한 불안이거든요. 그러니까 환청도 그것과 관련된 환청이고, 망상도 그것과 관련된 망상이에요. 모조리 전부 다가. 그래서 할 때에 우리가 그걸 PTSD라고 우리가 진단을 내리는 것이지, 그 어떤 외상적 경험이 있다고 해서 있었는데, 그런데 망상이 엄마 아빠를 비난하는 망상이 들리고 등등 그 내용과 관계없는 환청이, 그런 환청이 들리고, 엄마 아빠를 비난하는 환청이 들리고, 망상도 그거하고 관련 없는, 이 지구는 뭐 어떻게 돼 있다, 뭐 어떤 조직이 있다 해서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딴 망상이 돌아가고 등등, 이거는 그런 경험이 있었지만, 그 밤에 뭐 꿈을 꿔도 그 꿈이 아닌 딴꿈 꾸고, 다뭐이 경험이 있었지만 실제 나타나는 환청이라든지 망상이라든지 등등이 그거하고 관계없는 다른 거고, 그 다음에 불안 반응보다도 오히려 불안 반응이 아닌 다른 어떤 문제들이 더 심각하고 등등 하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PTSD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깝깝한데,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자, 두 가지 이야기를 제가 지금까지 한 거예요. 하나가 증상이 없어졌다고 해서 나은 게 아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증상이 없어지고 오랜 세월을 잘 지냈다 해서 과거에 그 진단 내렸던 게 잘못된 게 아니다. 그리고 진단이라고 하는 건 지금 시점을 가지고 내리는 게 아니에요. 가장 심했던 시점, 가장 심했던 활성기, 활성기가 여러 번 있었다. 병원에 여러 번 입원했다. 또는 뭐한 번은 입원하고 또 다른 때는 입원 안 하고 넘어가고 등등했다. 아무튼 활성기가 여러 번 있었다. 여러 번 있었던 것 중에 가장 심했던 활성기에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그때 조울증 모습을 보였으면 조울증이고, 그때 조현병 모습을 보였으면 조현병이고, 그 당시에 조현정동을 보였으면 조현정동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가장 심했을 때가, 그러니까 조현은, 제가 그러죠, 조현은 증상의 종합백화점이다. 가장, 나머지 모든 부수 증상이 다,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이것저것 다 있을 수 있어요. 조현은 당연히, 조현이 있으면 불안은 당연히 있어요. 불안 장애로 진단해도 괜찮을 만한 불안도 있고, 그 다음에 우울도 당연히 있고, 공황도 있을 수 있고, 강박도 있을 수 있고, 뭐 별의별 게다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다 부수 증상으로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울장애라고 진단 안 하느냐? 우울장애라고 진단하기보다 우울장애면 이게 딴게 없어야 되는데, 우울장애라고 진단하는 게딴게 없, 이렇게 있으면 분명히 우울했지만 이건 우울이라고가 아니라 조현병에 동반되는 우울, 조현병에 동반되는 불안. 그러니까 조현병의 부수 증상으로서의 우울, 부수 증상으로서의 불안, 부수 증상으로서의 강박, 부수 증상으로서의 공황으로 보는 거지. 이 자체를 별도 진단으로, 우울장애도 있고 조현병도 있다, 이렇게 진단 내린 게 아니라는 게, 축 1에서는 무조건 진단은 한 개만 택해야 돼요. PTSD도 있고 조현도 있다, 이런 진단은 없어요. ADHD도 있고 조현도 있다, 이건 없어요. 축 1에서는 무조건 제일 심한 거한 개. 그러니까 제일 종합적으로 이거 조현이라고 이야기하면 나머지 주의 집중도 포괄되고 외상 후 스트레스도 포괄되고 모든 게다 포괄이 될수 있으면 조현이라고 진단 내리는 거고, 아니고 우울로만 진단 내려야 된다. 우울 외에 딴 거는 크게 큰 문제가 없었다. 불안 외에 딴 거는 큰 문제가 없었다 하면 우울장애, 불안장애, 공황 이외에는 큰 문제가, 딴건 문제가 없었다, 공황장애, 강박 이외에 큰 다른 문제 없었다, 강박장애, PTSD 외에 큰 다른 문제 없었다, PTSD, ADHD 외에 딱 크게 딴 문제 없었다, ADHD. 이렇다는 게, 이게 밑에는 이거 다 잔챙이고, 조현병은 더 강력한 거예요. 조울도 마찬가지로 더 강력한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진단을 내리는 거라는 게, 가장 심한 활성기 때 보였던 문제를 가지고 진단을 내린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증상이 깔끔하게 없어지는 경우도 있느냐? 깔끔하게 없어지는 경우 당연히 있죠. 그걸 우리가 관액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관액이.
그렇다고 해서 깔끔하게 없어졌다고 완치라고 할수 있냐? 완치라고 못한다는 거예요. 10년이든 20년이든 이 병의 특성이 언제든지 다시 재발할 수 있다. 스트레스 받으면 아무리 잘 지내는 사람도. 그래서 증상이 깔끔하게 없어져서 지금 잘 지내도 나는 과거에 조현병으로 진단을 받은 적이 있고, 따라서 한 번이라도 조현병 증상이 심하게 있었으면 이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언제든지 조현병이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잠복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약을 먹어주면 좋고 예방조치로서 약을 안 먹어주더라도 스스로가 그 가능성을 알고 모든 생활 습관이라든지 해서 늘 병이 재발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그거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병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증상이 당연히 깔끔하게 없어지는 경우가 있죠. 증상이 깔끔하게 없어졌다 해서 그 사람이 과거에 알았던 그게 우리가 흔히 조현병은 병이 안 낫는다 이렇게 생각해서 증상이 깔끔하게 없어지면 옛날에 그거 그 사람 조현병 아니었던 거 아닌가? 진단 잘못 받았던 거 아닌가? 아니에요. 조현병 맞아요. 맞는데 다행히 운이 좋아서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본인이 여러 가지 자기 관리를 잘해서이기도 하고 그래서 증상이 깔끔하게 없어지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요점이 뭐냐면 우리 김재은 선생이 제가 볼때 하려고 했던 이야기가 지금 증상이 없어지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다들 증상이 없어지고 나면 병이 나았다고 생각해서 그다음부터 더 이상 아무 노력을 안 할, 약도 안 먹으려는 경향이 있고 또 상담도 안 받으려는 경향이 있고 등등 나 이제 병이 나았다고 착각함으로 해서 아무것도 안 하려는 경향들이 흔히 있는데 또 부모도 이제 다 나았나 보다 하고 하는 그런 경향이 흔히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는 게 사실은 증상이 다 호전되었을 때 그러니까 증상이 조금씩 남아있는 시기를 호전이 되고 있는데 회복기 우리가 이제 증상이 낫는 시기를 나아가는 이 시기를 우리가 회복기라고 하는데 회복기에 보면 증상이 아직 좀 남아있는데 좋아지는 시기를 잔류기라고 그러니까 회복기 초반부에는 잔류기란 말이에요. 초반부 1년이든 2년이든은 아직까지 증상이 차차 가라앉고 있는데 아직 그래도 여러 증상들이 남아있고 그런데 좀 지나고 나서 몇년 지나고 나면 정말로 운이 좋고 자기가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관액기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무 증상이 없이 깔끔하다. 관액기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잔류기도 그렇고 관액기도 잔류기에도 증상 거의 없어지고 하면 이제 본인이 편하거든요. 부모가 볼 때도 편안하고 관내기는 더더욱 그렇고 아무 문제 없고 직장 생활도 하고 뭐 대인관계도 잘하고 등등 이렇게 되면은 부모도 그렇고 당사자도 그렇고 다 나았다고 생각해서 이제 흔히 치료를 중단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치료는 꾸준히 받는데 더 이상의 아무 노력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증상이 나은 이 시기가 본격적으로 병에 대해서 공부하고 자신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 시기다 그 이야기예요. 공부해야 되는 시기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전에 증상이 심한 시기에는 맨날 상담을 하더라도 의논을 하던 증상 가지고 상담하고 의논하고 이 증상 어떻게 가라앉히면 될까? 당장 급한 불 끄는 상담을 하고 급한 불 끄는 노력을 했다고요. 그런데 급한 불 끄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급한 불 끄고 나면 그 다음에는 더 근본적인 걸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되죠. 더 근본적인 거를. 그래서 그 근본적인 걸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바로 이잘 지내는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에 그렇게 근본적인 걸 찾아서 해결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병 관리의 노하우 이런 걸 자기 스스로 잘 정리해서 병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땐 이렇게 대처해야 되겠다고 하는 전술 전략을 미리부터 세워둬야 되고 잘 기억해야 되고 또 선순환적 생활 습관을 잘 갖춰나가야지 되고 그리고 인생 목표를 잘 잡아서 정말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을 사는 쪽으로 내 방향이 그렇게 가야 되고 그런 게 이제 이 증상이 없는 시기에 해야 될 일입니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증상이 없다고 해서 병이 나은 게 아닙니다. 또 증상을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자, 첫 시간에 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한 5분, 10분 쉬고, 또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 한 5분, 10분 쉬겠습니다.